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 이런 게 있었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 대각선이 이제 만났지 않냐? 대각선 AC랑 BD가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서로 다른 이등분, 반띵. 그러니까 AO랑 OC의 길이가 같아. 그래서 AO랑 CO의 길이 같다. 이등분하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럼 이쪽에 이제 삼각형 이렇게 그려봐. A, B, C.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요 삼각형에서 빨간 거. 빨간 거에서. 요 BO는 뭐가 돼? BO. 중선이지, 중선. 중선이 된다고, 중선. 왜냐? 요 O가 중점이잖아. 그 다음에 요 AM. 아, 참, M이 중점이야, M이. M이, 이제 여기, 요 반띵이잖아, 반띵. M이 중점이라고, 중점. 그러면 A에서, 점 A에서 M에다가 선을 연결. 이거 뭐 중선이지, 중선. 그럼 중선이 만났네? 아, 요 점이 중요해. 중선끼리 만났네? 그럼 뭐가 돼? 무게중심이지. 그러니까 삼각형,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나오는 거야. 요 삼각형 무게중심. 아, 죽여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요 삼각형 무게중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파란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요 O가 중점이잖아, 중점. 중점이니까 D에다가 O를 연결하면은 이건 중선이 돼, 중선. 그 다음에 N을 찍어. N은 뭐냐? DC의 중점이야. 요게 중점. N은 중점이야, 중점. 그러니까 요 길이 같아. 그러면 A에서 N을 연결하면은 이것도 중선 되지, 중선. 그럼 중선이 만났네? 중선이 만났네? 그럼 Q는 뭐가 돼? Q는 요 삼각형에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무게중심.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두 개가 나와. 요쪽 삼각형, 저쪽 삼각형. 이해되지? 이해 안 되면 어제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럼 근데 요쪽 삼각형하고 요쪽 삼각형은 합동이잖아, 합동. 합동. 자, 합동이다. 합동. 그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확인하자. BO랑 DO가 같다. 이건 당연하고. BO랑 DO 같은 거는, 이거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잖아.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거 모르는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BP 대 PO는, DQ 대 QO는 2대1이다. 이거 왜 그래?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을 2대1로 내분하잖아. 2대1. 봐봐. 그러면 이쪽 삼각형.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 보면은 요게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 몇 대면? 2대1. 2대1. 요쪽. 요쪽 삼각형. 요쪽 삼각형 보면은 Q가 또 뭐다? 무게중심이지. 몇 대면? 2대1. 2대1. 이게 그거야. 2대1 무게중심. 그러면은, 아, 진짜, 너무 중요한 게, 그다음 뭐가 돼, 그럼, 결국은. 요게 2. 요것도 2. 요것도 2가 되겠지. 그니까 요세 개가 길이가 같게 돼. 세 개가. 그래서 BQ랑 PQ랑 QD. 요게 다 뭐가 되냐면은 2대 2대 2가 되잖아. 요건 1하고 1 더하면 2가 되는 거지. 그세개 길이가 같게 돼. 그래서 BP, PQ, QD가 길이 다 같게 된다. 2대 2대 2. 요세개 길이가 같게 된다. 요거 2대 2대 2가 되니까 세개 길이가 같게 돼.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문제 보자. 1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 변 BC의 중점을 M, AN과 BD의 교점을 P라고 하자. BD가 18cm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BO의 길이. BO의 길이? 아, BO는 쉽네. BO는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곳을 이등분한다고. 반띵, 반띵. 그러니까 18cm니까 9cm, 9cm. 여기 9cm. 그러니까 반반이 반반. 9cm다.
가루의 범위, BP의 길이. 야, 이게 이제 중요한데. 9cm 나왔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요삼각형 보는 거야, 요삼각형. ABC, 요삼각형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M이 중점 아니냐, 중점. 그러면은 AM은 뭐가 돼? 중선이네, 중선. 중선이라고. 그 다음에, 요 O도 중점이지. 그럼 BO도 뭐야? 중선이지, 중선. 중선이 만났지. P에서. 그럼 중선이 만났다. 그럼 요점이 뭐가 돼?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무게중심. 그럼 몇대 몇이냐? 2대1로, 2대1로 나누잖아. 2대1로. 중선을. 2대1로. 그럼 아까 9cm였잖아. 9cm. 아, 구하는 게, 아, 잠깐. 아, BP. 그럼 2, 그럼 요 길이는, 그러니까 2대1이라고. 2대1.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지. 3개 중에 2개. 그래서 9cm 곱하기 3개 중에 2개 하는 거야. 그럼 얼마냐? 6cm다, 6cm. 답 6cm. 194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의 ABCD에서 점 M은 BC의 중점, 점 P는 BD와 AM의 교점이다. 사각형 ABC는 36, 이게 중요하네. 전체 넓이가 36제곱cm일 때 삼각형 ABP의 넓이 색칠한 거 전체가 36이야. 전체 넓이가 36제곱cm. ABP. 아, 그러면은 먼저 야, 이거 A랑 C를 딱 연결하면은 보이네. A랑 C를 딱 연결하면은 요 넓이가 나오지, 요 넓이가 일단. 넓이가. 이렇게 하면은 요쪽 삼각형 넓이랑 요쪽 삼각형 넓이랑 같잖아. 2분의 1이니까 18이 되는 거야, 18. 여기 넓이가 18제곱센치다. 일단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요거만 보자, 이건. 이걸 18제곱센치, 요거 보자, 요거. 요게. 그럼 이제 요게 18제곱센치. 18제곱센치인데, 또 반을 잘랐네? 반을 또 잘랐잖아, 반. 반을 잘르면 뭐냐? 9, 9가 되는 거지, 9, 9. 아, 그러면 이제 지워버려. 여기 9, 9다, 여기가 9. 그러면 요 넓이가 9야. 요 넓이가 9. 이해되지? 계속 잘랐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P가 뭐가 되냐. 아, 이거 참,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P가 뭐가 되냐면은, P가, 요게 이제 교점을 O라고 하면은, 요 BO는 뭐가 돼? 중선이지, 중선. AM도 중선이지. 중선이 만났지, P에서. 그럼 P가 뭐야? 이게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P가 무게중심이 된다고. 그래서, 무게중심이 되니까, 몇 대면? 2대1. 2대1로 나누는 거지, 2대1. 2대1. 그러면은, 여기 전체 넓이가 9잖아, 9. 9. 9면은, 넓이를, 2대1로 나눈다고, 넓이를 2대1.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 넓이는 여기잖아, 여기. 그 넓이는 3개 중에 2개지. 그러니까 넓이, 그러니까 전체 넓이 9에서 곱하기 3개 중에 2개 하면 되지. 그 약분하면은 4가, 아니, 뭐냐, 6이 되는 거지, 6. 그래서 답이 6제곱센치다. 6제곱. 이렇게 푸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돼. 무게중심, 2대1. 아, 요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었잖아. 요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니까 2대1이 아니야, 2대1. 자, 언제든 질문해라. 195번.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 AB의 중점을 M, AC와 DM의 교점을 P라 하자. 평행사변 넓이가 42제곱센치일 때 사각형 MBO, P 넓이구하라. 여기 색칠함.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P가 중요하지, P가. 요삼각형을 보는 거야, 요삼각형. 이 삼각형을 보면은 지금 요점 O는 저기 대각선의 교점이잖아. 이게 그러면 BD의 중점이야. 요 길이 같다고. O는 중점이야, 중점. 그 다음에 M도 중점이라며. 중점. 그러면 지금 A에서 중점에다 선을 연결했고 D에서 M에다가 저기 선 연결했으니까 P는 뭐가 돼? 무게중심 되니? 무게중심. P는 무게중심이 된다. 무게중심. 이게 중요하지. P가 무게중심이라는 거. 아, 참. 전체 넓이 42이지. 그럼 어떻게 구하냐?
42니까 요널비가 얼마? 21. 요널비가 21 되는 거지, 21. 그 다음에 요쪽 밑에 요삼각형의 넓이도 21이 되겠지, 21. 그러면 여기 지워봐, 21. 여기 이제 21.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 넓이 21, 요걸로 들어가자, 요 넓이 21. 21, 요삼각형. 그러면 요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21이고, 21. 그럼 도대체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 이게 P가 무게중심이니까 선을 하나 그어버려, 이렇게. 짠, 그으면 어떻게 돼? 이 넓이가 다 똑같아지지. 그치? 다 똑같아지잖아. 그러면은 이게 다 6분의 1이지. 다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라. 그럼 색칠한 부분 6분의 2가 되네. 전체가 21. 그러니까 21 곱하기 6분의 2를 하는 거야. 그럼 얼마? 7이네, 7. 7제곱센치다. 7제곱센치다. 19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A, B, BC의 중점은 각각 M, N. 아, 중점이네. 중점. 그 다음에 AC와 DM, DN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AP는 6cm일 때 M, N의 길이 구하라. M, 요 길이? MN의 길이. 자, MN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MN은 가만 보니까, MN은 요삼각형에, 그럼 M하고 N이 중점 아니냐, 중점. 중점. 그럼 M이 중점. N이 중점. 그 삼각형이 중점 연결했으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AC 길이만 나오, AC 길이의 반이네? 그치, AC만 구하면 되잖아, AC. 그럼 AC가 문제네. 아, AC는 여기 6 나왔잖아, 6. 아, 이거, 6 나왔잖아, 6. 6. 그럼 이제는 뭘 보냐? 이 대각선 이렇게 긋잖아, 대각선. 대각선 이렇게 그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삼각형, 요 삼각형 보는 거야,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보면은, 요게 이제 저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에 서로 달라서 이등분 하잖아. 이등분. 그러니까 요기랑 요기랑 같다고. 그래서 이게 중선이 돼, 중선. 중선이 된다고. 그 다음에 요 M이 또 중점이잖아. 그럼 요게 뭐가 돼? 이것도 중선 되는 거지, 중선. 그럼 삼각형 A, B, D에서 중선이 만났네, P에서. 그럼 P가 뭐가 돼?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 무게중심. 그럼 Q도 똑같아. Q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 또 중점 아니야, 중점. 그럼 무게중심이 되지. 그러니까 P랑 Q가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그러면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을 몇대 몇? 2대 1로 나누지, 2대 1로. 2대 1로. 그럼 얘가 6이잖아, 6. 그럼 여기는 얼마? 3이 되는 거지, 3. 그럼 여기도 3. 여긴 6 되는 거지, 6. 그치?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풀지. 시험 볼 때는 딱 보고 이게 PQ가 무게중심인 걸쫙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길이가 같다. 야, 여기 중점이 돼, 중점. 길이 같다. 그래서 6, 6, 6. 그러면 18이지, 18. 18이니까 여기는 9cm 되네, 9cm. 2분의 1이니까. 9cm다. 19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M, N은 각각 BC, CD의 중점. 중점이고 사각형 ABCD 넓이가 24제곱센치일 때 사각형 P, M, N, Q의 넓이를 구하라. 요 넓이. 전체 넓이 24다. 전체 넓이 24제곱센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 여기 넓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좀 잘라 그 조각조각하네, 조각조각. 조각조각 내야 되는데 전체 넓이 24니까 이거 어떻게 조각 내야 되냐? 이거를 이렇게 조각을 내버리면은 여기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 넓이를 구하냐면 여기 일단 여기 넓이를 구하죠. 여기 넓이.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A랑 C를 연결해. A랑 C를 연결한 반띵이지, 반띵.
여기가 12라고. 12, 12. 근데 m이 또 bc의 중점이잖아. 중점. 그러면 여기 넓이 나오지. 여기 되는 거지, 6. 그치, 6이 되는 거지, 6. 그러니까 여기 6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넓이가 6이 나온다. 여기 넓이가 6 되는 거예요, 6. 전체의 4분의 1.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도 똑같겠지, 요쪽도. 요쪽도 6이 되겠지, 6. 전체의 4분의 1. 그래서 여기 6, 여기 6이 돼. 6. 자, 그럼 여기 넓이 이렇게 나왔고, 6.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여기 넓이고,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하냐? 여기 넓이는, 이걸 봐야 돼, 이거. 여기. 요 넓이가 얼마지? 요 넓이는 전체의 반이지. 전체의 반. 그, 그러니까 여기 넓이 12야, 12. 12인데, 요 길이가 같잖아. 같잖아. 밑변에 같다고, 이게 다 같아. 그니까 12를 3등분한 거야, 3등분. 3등분. 그니까 여기 넓이가, 여기 4가 되는 거지, 4. 12. 11을 3등분이지, 4가 되는 거야, 4. 4다. 그니까 여기도 4가 되는 거고, 여기도 4가 되는 거겠지, 4. 이게 되지? 4, 4, 4. 자, 그래서 이게 4가 된다. 아,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넓이. 그러면은 이제 전체 넓이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6 나왔고, 4 나왔고, 6 나왔고, 여기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넓이만 구하면 24에서 빼면 되잖아. 24에서. 야, 지금 24에서 여기서 여기만 빼면 돼, 여기. 여기 넓이 구하는 게 핵심이지. 여기까지는 애들 할수 있을 거야. 여기 넓이 구하는 게 어렵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 M하고 C. MCN. 이거 그림 그리면은 안될것 같고. 우리는 요 넓이 구하는 거다, 여기. 요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따 평행선을 그어. 평행선. 요놈이랑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으면은 여기 넓이가 나오지. 그러니까 전체가 24니까 여기 넓이는 12라고, 12. 12. 12에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 요거는 또 저기, N이 중점이잖아, 중점. N이 중점이니까 이걸 요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기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 요기 삼각형 넓이는. 봐야 되겠지. 6이 되는 거지, 6. 요 삼각형. 아니, MCD. MCD. 요 삼각형 넓이. 6이야, 6. 6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거잖아, 요거. 그 요놈은. 요놈은 또 6을 반띵했지, 반띵. 그 3이 되는 거야, 3. 3. 얘들 3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 넓이가 얼마나 오냐, 여기 넓이가. 3이 되는 거지, 3. 자, 그러면은 24에서 전체 24에서 6, 4, 6, 3을 빼면 되겠네. 6, 4, 6, 3. 6, 4, 6, 3. 19지, 19. 그 얼마냐, 5야, 5. 그 답에서 5다. 5. 이렇게 풀면 된다. 아, 단이 있구나. 제곱센치. 욕 봤다.